네, 안녕하세요. 네, 한번 찾아보면 태어날 수 없는 깊은 눈동자를 가진 남자. 남자 3번 권영민입니다. 이제 갈수록 분위기 좋아집니다. 좋아져요. 네. 경기대학교에 재학 중이고요. 예. 키는 182cm. 취미와 특기는 수상스키, 스노보드, 카레이싱, 승마 이런 모든 스포츠의 만능입니다. 저와 함께 올 여름을 시원하게 보내실 여자분, 이 블라인드가 벗겨지는 순간 주저 마시고 스톱을 외쳐주십시오. 야, 최고다, 최고. 일단은, 야, 지금, 아, 물론 앞서 그 두 분도 훌륭했지만, 이분 목소리도 지금 좋고요. 오, 지금 제가 봐서. 소리가 마음에 들어요. 제가, 괜찮네. 네. 아, 괜찮아요. 자, 과연 나와서도 이 폭발적인 분위기가 나와서 얼굴을 공개했을 때도 이어질지. 하나, 둘, 셋. 아우, 좋아하는 거 봐. 여성분들 지금 조금 전과는 사뭇 다른 분위기인데 누구부터 포문을 여시겠습니까? 저요! 자, 체리나양. 아, 운동 좋아한다 그랬는데 예. 운동 말고 그 외에 취미생활 같은 거 있어요? 따로 즐기는 거? 특별히 운동 말고는 즐기는 게 뭐 집에서 음악이나 듣고 있고 뭐 그냥 그 정도. 웨이크보드 좋아해요? 웨이크보드는 잘 진짜 못합니다. 제가 이번 여름에 마스터하게 해줄게요. 아, 지향 왜요? 왜요? 멋있어가지고. 지혜 막 난리 났어요. 어머, 어머 내 스타일이야, 내 스타일이야. 지금 딱 카메라 돌려. 자, 그러면 이번엔 정음량부터 고, 스톱 결정하겠습니다. 자, 정음량. 네. 하나, 둘, 고! 고? 네. 정음량, 고! 다음, 황보! 고! 고! 다음, 이, 지, 해! 아니, 왜 눈치를 보세요? 어머! 여기서 옆에서 스톱 한다는데 엄마 스톱이야. 언니 스톱 할 거예요? 할 거면 내가 구할게. 이거 실컷해. 자, 사후 토크 없습니다. 일단 이재양 스톱. 스톱. 자, 유리. 아, 스톱이야. 스톱이야. 자, 지금 갑자기 막 달립니다, 지금. 스톱, 스톱. 체리나. 아니 그러면 나머지 분들은 지금 나와보지도 못하고 지금 자 체리나양까지 결정 알아봤습니다. 다음 이지양 스톱이야. 스톱이야. 아 세다. 아이구야. 세다 세다. 만약에 여기서 선택을 스톱을 외쳤는데 선택을 받지 못하면 아 스톱을 받지 못한 남자분과 선택받지 못한 여자분이 나중에 제비뽑기를 통해서 임의의 아주 임시적인 커플을 이루게 됩니다. 자 지금 네 분이 선택을 했습니다. 아 우리 네 분을 선택을 했는데 이번엔 그럼 반대로 여기 계신 3번 남자분이 네 분 중에 한 분을 지목을 해서 본인의 마음을 표현하게 됩니다. 1차적으로 여성분들의 마음을 알아봤기 때문에 이제 반대로 남성분이 무려 네 명 중에 한 분을 선택을 하게 됩니다. 뒤에 가서 서 계시면 됩니다. 3번 출발. 여성은 눈을 감고 네 분은 눈을 감아주세요. 눈을 감아. 자 눈을 감아주세요. 제가 눈 뜰 할 때까지 눈을 뜨시면 안 됩니다.
제가 눈을 뜨라고 할 때까지. 아이고. 만약에 눈을 그 이전에 뜨면 자동 탈락입니다. 자, 눈을 감으세요. 서서히 마음에 지금 아직까지 결정을 못하고 있는 남성. 정말 오늘 행운의 주인공이기도 한데 과연 남성분의 선택은 조용! 남성분의 선택은 누가 될지. 아, 나 이런 거 싫어. 자, 결정했습니까? 좋습니다. 네 분 눈 뜨고 뒤돌아보세요. 앉으세요. 아, 참 감독님 이 세 분 얼굴 좀 잘 잡아주십시오. 이 세 분. 야, 유리양을 선택을 했어요. 예. 이유가 뭡니까? 고민을 되게 많이 했는데요. 근데 제가 고민하고 있는 와중에 눈이 좀 많이 마주쳤어요. 일단 나 이거 먹어서 계속 화투를 보냈어. 이지양. 네. 정말 어렵게 결정했는데. 네. 괜찮아요. 다음 거 빨리 보여주세요. 보여줘도 상관, 스톱을 외칠 수가 없어요, 어, 이제. 진짜? 저 몰라서요. 네? 말씀하셨어. 아니, 진짜 그렇게 어? 말씀드렸잖아요. 스톱은 한 번밖에 기회가 없다고. 아, 나도 몰랐어요. 알았잖아요. 다행이다. 니네 안 됐다, 얘들아. 미안해. 아, 다음부터 멋진 남성분이 나오더라도 스톱의 기회를 잃은 우리 이지양. 체리나양 그리고 지혜양 학장님, 앞으로 예예 예. 아, 진짜 부탁 하나 있는데요. 네. 어쨌든 저희는 권한이 없지만 스톱 고를 외칠 수 있는 기회만 주세요. 어때요? 아, 마음을 표현하게요? 네, 표현할게요. 아이고 그러니까 아유 제가 좀 실수한 건 있어요. 스톱을 아끼지 말자는 게 여러분들 마음속에 와닿아서. 스톱을 안 줄 거예요. 기회 주세요. 네? 주세요. 아, 아, 어차피 아, 아 어차피 아, 아 어차피 아, 아, 좋습니다. 드릴게요. 자, 하지만 뭐 아무 소용은 없습니다. 네, 괜찮아요. 예, 좋아요. 자, 기회는 단 두 명뿐. 우리 황구양과 정음양 두 분만이 스톱의 기회를 가지고 있습니다. 계속해서.